자, 오늘 그러면 뉴스 3 하나하나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뉴욕 예, 증시 뭐 얘기부터 한번 좀 가보죠. 오늘 미국장 따로 순서가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살짝 미국 시장을 브리핑을 해드리면요. 그냥 혼조네요. 혼조. 뭐 특별한 게 저도 이제 뭐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그 자다가 한 번씩 보는 근데 살짝 오르는 걸 보면서 잠이 들었었는데 다우지수가 그 0.18% 빠졌습니다. 34,751.32로 마감이 됐고요. 스탠다드 포어스 500 지수죠. S&P 500도 6.95포인트 0.16%가 빠진 4,473.75. 그러니까 4,500 수준에 굉장히 큰 저항을 받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나스닥은 반대로 좀 올랐습니다. 0.13. 네. 그래서 15,181.92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주, 뭐 대형주 위주로 많이 편성이 돼 있는 다우, S&P는 좀 빠졌고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좀 올랐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어제 경제지표 중에 주목할 만한 거는 8월 미국의 소매 판매인데 이게 월가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8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그러니까 7월보다 네. 0.7%가 증가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데들 전문가 그 컨센서스는 0.8% 감소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전혀 다른 양상이 나왔는데 8월 소비라는 게 대체로 보면 이제 백투스쿨 그러니까 이제 학교 재등교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미국 뉴욕이라든지 이런 쪽 아마 LA 같은 데들은 좀 덜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기후의 변화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백투스쿨기에 보면 새 옷도 사주고 아이들 또 뭐 신발이라든지 모자라든지 뭐 가방 이런 거를 이제 저 사주는 신학기 그런, 수요 그렇죠 이제 네. 그런 수요가 생각보다 좋았다라는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뭐 학교뿐만 아니라 사무실 재오픈 이런 것들도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아마존이니 마이크로소프트니 이런 데들 뭐 구글이 이런 데들이 재택근무를 연장하는 조치가 있었지만 거기보다 조그만 회사들은 그래도 이제 나와라 이런 데들이 좀 늘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가계와 어떤 기업의 소비가 한꺼번에 늘어난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뭐 매주 나오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것은 지난주에 굉장히 줄어가지고 네. 글로벌 팬데믹 이후에 최저치였다 뭐 이런 뉴스를 보도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주는 좀 늘었습니다. 33만 5,750명으로 직전주 수정치 대비해서 4,250명이 줄었는데 어쨌든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33만 2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주보다 2만 명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월가의 추정치가 32만 명이었는데 네. 이거보다도 조금 늘었다. 그러니까 주간 실업 청구권 이거는 뭐 큰 추이를 이제 본다기보다 특별히 늘었냐, 특별히 줄었냐 이런 걸 보는 건데 네. 특별히 크게 늘거나 크게 줄지 않으면 사실 이게 어떤 그 계절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주의 어떤 뭐 전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보여지는 거라서 네. 특별한 변화라고 이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우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굉장히 짙은 이제 관망세 뭐 이런 것들이 예상될 수도 있는 장세지만 네. 미국은 이제 우리 추석 연휴 때 FOMC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9월 FOMC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게 대체로 다 월가의 분석가들이 테이퍼링에 대한 이제 일정이 네, 여기서 네. 이제 공표가 되지 않겠냐 이런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연준 의장이죠. 제롬 파월 의장의 어떤 입장이 나올 건지 성명과 기자회견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가 굉장히 관심거린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혼조고 뭐 이렇게 거래량도 좀 줄어 있는 것 같고요. 네.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아마 FOMC를 앞두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어제는 자재, 에너지, 유틸리티, 산업 관련주가 이제 하락한 반면에 부동산, 이미 소비재, 기술주가 상승. 나스닥이 올랐으니까 네네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가 주는 경기적인 그 부담 네. 거기다가 FOMC에서 그 나올 가능성이 큰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 그죠? 이런 것들이 아마 전반적으로 큰 하우스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한 10% 15% 조정론 같은 것들이 버무려지면서 네. 조금 기다려봐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미국 시장에도 비교적 크게 감지가 되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뭐 미국 시장이 뭐 환호했다, 크게 올랐다 이런 거
잘 없죠, 그죠? 네네. 네, 뭐 혼조, 하락세 지속. 뭐 어제는 조금 올랐습니다. 그저께는 좀 올랐습니다만 어제도 미국 시장 그렇게 재미가 없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FOMC 9월에는 21일에 열립니다. 네. 그래서 아마 추석 우리 연휴 기간이죠. 그렇죠. 22일 네. 정도에 아마 우리에게 좀 전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FOMC 이것 때문에 조금 다들 조심하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뉴욕 증시 관련해서 좀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가 좀 이게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 네. 유럽이 반도체 자립에 본격 나섭니까? 글쎄 이게 유럽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 아유 반도체 그 전혀 만들지도 못하고 네.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나라로 돼 있잖아요. 노광 장비 하나 있고 뭐 그 장비 기준으로 그죠. ASML이라고 네. 그 네덜란드 회사인데 뭐 그 정도 있고 UV 장비 뭐 거의 독점하고 있는 회사인데 차트가 준비가 돼 있으면 하나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네. 2020년 국가 지역별 반도체 생산 능력 점유율이 나오죠.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만들어낸 거 작년 수치긴 합니다만은 올해도 아마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이는데 깜짝 놀랄 게 하나 보이죠. 대만이 22% 그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이 21% 그리고 아니 뭐 중국이 15% 이렇게 나오죠. 일본이 15% 나오고 미국, 유럽 9% 기타 6%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해 오던 거하고 많이 다른 이제 차트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DRAM 중심으로만 생각했나요? 아, 그렇죠. 네. 아, 전 세계 반도체 탁월한 1등, 1, 2등. 우리나라에 다 있는데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거는 그 반도체 전반 산업에 대한 차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굉장히 왜소한 거죠. 다른 어떤 경제력이라든지 기술 수준 이런 거에 비하면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뭐 예를 들면 독일이다 이런 왜 반도체가 이렇게 약할까? 충분히 잘할 만한데 사실은 독일 같은 나라들도 그 반도체 뭡니까? 치킨 게임 기간에 네.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아, 근데 그때 기법한 거예요. 거예요. 그때 기법한 거예요. 독일 회사들도 있었고 사실은 또 유럽의 몇몇 회사들도 그때 기법을 한 상황인데 근데 무슨 얘기냐? 우르줄라 폰테어라인 유럽 연합 집행 위원장 사실 유럽 연합 집행 위원장이면 유럽의 대통령이나 마찬가지로 네. 사실은 뭐 가장 의미 있는 리더십인데 유럽이 의회에 나가서 연설한 걸 보니까 반도체 주권을 강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반도체는 단순 경쟁을 넘어선 기술 주권에 관한 문제다. 이거 무슨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혹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네, 네, 네. EU의 집행위원장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패권 전쟁에 미국 중국에 이어서 유럽도 자체 육성과 지역 내 생산실을 시설 유치 등으로 반도체 자립을 꾀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반도체 법을 제정 추진한다. 반도체 얘기를. 법?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반도체 법 이제 뭐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유럽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유럽 내에서 투자하고 유럽 내에서 미국이 한 게 뭐 6개월 전에 한 거하고 복사판일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지 않겠나 싶은데 어쨌든 최첨단 유럽 반도체 생태계를 함께 만들기 위해서 연구 투자뿐만 아니라 공급 안정 체계를 갖춰나갔다. 자, 이럴만 할 겁니다. 우리도 이제 쇼티지, 공급 부족 이걸로 해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자동차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산업 분야가 있잖아요. 네. 유럽은 더 하겠죠. 네, 왜냐하면 역내에서 뭘 만들지는 않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미국 뭐 중국, 한국 할 거 없이 유럽까지도 아 이게 뭔가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나겠네라는 생각을 정치권에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반도체에는 어떤 기회와 도전 이걸 줄지에 대해서도 우리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데 네. 어쨌든 향후 10년 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 3월에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서 향후 10년 안에 세계 반도체 제품의 최소 20%를 EU 내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내용을 담은 2030 디지털 캠퍼스 계획을 발표했는데 제가 아까 차트를 보여드린 2020년 기준으로 9%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2030 이제 뭐 몇 년 남은 겁니까? 한 8년? 8년, 8, 9년 남았는데 네.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거니까 그럼 어딘가는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점유율이라는 측면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경제 회복 기금. EU가 이제 코로나 경제 회복 기금이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이 중에서 1,345억 유로, 즉 186조 원을 투입해서 반도체 생산 확대에 지원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왜냐하면 이게 단일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별로 기술 수준의 차이도 있고 정책의 차이도 있으니까 이걸 그렇다고 뭐 EU가 공동 공장, 공동 뭐 고용 이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독일이든 프랑스든 스페인이든 이탈리아든 뭐 이런 데서 해야 될 텐데 그 나라의 사정도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추진하는 거나 뭐 중국에서 추진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움직임은 반도체 1등, 2등을 지금 하고 있는 네.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와요. 예를 들면 박재근 한양대 교수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유럽에서 전기차 등 새로운 반도체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삼성전자 대신 인텔이 EU 지원 속에 주도권을 줄 수 있는 상황이고 각국이 역내 산업과 연계해서 반도체 개발 생산 전력 투자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국가적으로 기업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네. 지원도 하고 빨리 여기에 대응해야 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다. 당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유럽도 유럽이지만 미국, 중국도 반도체를 사이에 두고 이른바 이제 전쟁 뭐 이 용어는 뭐 적절한지 못하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 삼성, SK 하이닉스가 어떤 입장. 미국에는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유럽에도 이제 그런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아무래도 디램보단 비메모리 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네. 네. 디램을 여기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뭐 경쟁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안 할 거예요. 네. 네. 디램 때문에 힘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비메모리 쪽에 그리고 또 장비라든지 네네. 뭐 이런 쪽에 네. 아마 경쟁을 더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하고 푸틴이 만났어요? 뭐 만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오늘 화상 진행을 한다고 그래요. 네. 오늘.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빨라지잖아요. 뭐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그 군사 협력체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오커스라고. 오커스. 오커스가 이제 AU 그러니까 이제 오스트랄리아, 네. 그 다음에 K가 아마 유나이티드 킹덤, UK가 들어가잖아요, 네. AU에도 오스트랄리아도 겹치고, 그 다음에 UK가 들어가죠, 유나이티드 킹덤, 네. 그 다음에 US, 그래서 오커스라고 이제 줄여서 부르는데 호주, 영국, 미국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뭐 어제도 이제 크게 보도가 됐던데 핵 추진 잠수함의 기술을 지금 미국과 영국이 갖고 있는데 영국도 이제 그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기술 공유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호주까지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걸 주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오커스를 이제 발족을 했고 그리고 이제 24일부터 백악관에서 쿼드 정상 회의가 열리거든요. 쿼드는 네. 게 미국, 일본, 그다음에 호주, 인도 이렇게 됐죠? 네. 예, 여기 또 정상회담을 하고 또 한 가지 보도가 됐던 게 뭡니까? 파이브 아이즈라고. 네. 이건 정보에 관련된 거. 진짜 내밀한 정보까지 공유하는 건데 이건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인데 이거 확대할 때 한국도 1순위로 포함된다고 네, 이런 네, 얘기가 네, 네, 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전방위적으로 뭔가 정보, 군사, 안보 이런 쪽에 미국의 어떤 스크럼이 아주 켜켜이. 아주 켜켜이. 그죠? 빈틈없이.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제 중국도 활로를 개척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오늘 말씀드릴 SCO 정상회의가 있는데 이게 상하이 코퍼레이션 오가니제이션이라고요. 네. 이제 그 시진핑의 중국이 이제 주도를 해서 러시아라든지 뭐 또 서남에서 이 뭡니까? 중국과 연해에 있는 이런 아시아 국가들 몇 군데가 이제 가입한 협의체인데 네. 이걸 이제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근데 여기에 뭔 이슈가 있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반미 감정이 큰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한? 이란이죠 이란. 아 이란. 네. 네. 이란이죠.
이제 미국도 이란 되게 싫어하고 네. 아, 이란은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철천지 원수고 여기 원래 네. 옵서버 자격으로 이제 있었는데 여기를 이제 정식 회원으로 격상을 시켜서 예, 이란도 이제 참여를 하기로 돼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 대체로 이제 예, 타지크스탄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탄 나라들 있잖아요. 아, 스탄국들 예, 그렇죠. 여기 이제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예, 뭐 그런 나라들도 중요합니다만은 어쨌든 예, 러시아와 중국이 예, 중국이 예, 대미 예, 연합 전선을 이제 형성을 하는 것을 더 강화하고 있다 이런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뉴스들이 그냥 예사롭지 않은 게 자꾸 미국과 중국의 어떤 굉장히 대결 구도가 정치 외교 안보적으로 이렇게 그 굉장히 좀 뭐 급하게 진행이 되면은 네.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제 선택을 강요하는 압박이 오겠죠. 2016년도인가요? 왜 그 국경절입니까? 거기 왜 군사 퍼레이드 하는데 우리 대통령이 아. 거기 그 저 선글라스 끼고 예 거기 이제 막루에 올라간 뭐 그런 그때도 고민이 많았잖아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잖아요 네. 전임 대통령입니다만 그래서 예, 그런 유의 어떤 압력이라는 게 훨씬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내년에 예, 우리 정부도 새롭게 이제 출범을 해야 될 텐데 어떤 네.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 이후에 대미 관계 대중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서의 우리 정부의 스탠스가 아마 훨씬 더 많이 회자될 이 언론에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아마도 내년부터는 중국과 미국의 어떤 대치라든지 이런 게 경제적인 관점보다도 외교 안보 군사적으로 훨씬 더 긴박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 왜 자꾸 네.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죠?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큰 움직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내년 우리 주식시장을 규정하는데 굉장히 좀 참고해야 될 그런 이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마 뭐 많은 분들이 야, 이 둘 사이에서 잘 뭐 균형을 하면서 네. 경제 이익과 실리를 잘 챙기자 뭐 이런 목소리가 높을 텐데 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네. 아마 그게 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좀 네. 근데 이게 크지 좀 특이하네요. 않나. 이게 네. 이게 SCO라는 게 인도도 여기 들어가 있네. 인도? 인도? 인도는 뭐야? 인도는 네? 쿼드에 들어가 있잖아. 인도 여기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인도도 여기 들어가 있네요.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 8개 회원국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인도가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러네요. 중국이랑 또 사이도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인도가. 네, 인도도 네. 들어가 있군요. 여튼 지금 전 세계가 서로 팀을 짜서 뭔가 좀 네. 싸우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자, 그러면 뉴스 3은 여기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고요. 네. 예고해드린 것처럼 KB증권의 신동준 센터장과 함께 9월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선택, 어떤 선택이 또 가장 네.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간의 그 저 네. 이익 앞에서는 네.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아. 뭐 네? 그게 맞는 거기도 하죠. 국익을 뭐. 위해서라면 네. 뭐 그냥. 네? 우리는 그런 거 잘하는지 몰라요. 네? 우리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스타일이 우리나라 전반적인 나라의 어떤 나라도 이렇게 스타일이 있거든. 네. 근데 인도 그러면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 유연하다 뭐 유연하다고 해야 되나? 뭐 근데 우리는 약간 좀 경직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네. 하는데. 아 그리고 이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또 심화되는 어떤 뭐. 무기 대결 이런 거 관련해서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서도 또 정리를 해서 아마 이번 주에 업로드가 될 것 같거든요. 아, 네 최준영 박사님의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구본 연구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바로 KB증권의 신동준 센터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네. 긴 연휴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